자, 정영돈 씨가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정영돈 씨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진짜로? 대박이다. 아... 전현무, 김지민. 신혼집까지 결혼했다? 결혼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안 지고. 과감한 애정 표현도. 마트에서요. 아버지 저를 낳으셨고, 선생님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 오히려 그 해명들이 발목을 잡는 과언이 아니네요. 자, 어떻게 다시 한번 갈까요?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 드라쇼. 자, 오늘 먼저 뜨거운 풍문부터 만나봅니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가장 뜨거웠던 풍문이죠. 받아줘요. 더 이상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5, 6, 7, 8.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 그렇지. 그렇지. 자, 어떻게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이걸로 잘한다. 자, 이분만 할 수 있는 거야. 3, 4.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오. 래퍼 래퍼. 오, 잠깐만. 아, 되게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날씨인데요? 진짜 부끄럽네요. 네, 자, 일단 뜨거운 풍문부터 만나봅시다. 네. 가장 뜨거웠던 풍문이죠. 정영돈 복귀 임박. 오. 오! 네, 깜짝이야. 오! 자, 정영돈 씨가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가요? 뭐 그건 아니고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공식 석상이었지만 정영돈 씨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좀 더 그런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보면 정영돈 씨가 뭐 가족 분하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데도 대중의 뭐 시선에 노출돼서 복귀설이 바로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 가서 지인 결혼식장 가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복귀설이에요. 이유 자체가 이제 불안 증세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시선이 무섭다라는 거였는데 결혼식장이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쯤 되면 이제 완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완전하게 낫고 와야죠. 네. 근데 아직 이제 이 방송을 보시다가 무슨 결혼식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밴드 장미 여관의 강준우 씨. 그 부엉이 닮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결혼식 때 이게 나왔어요. 뭐 당연히 이제 최근에 뭐 결혼 사회를 봤다. 이제 이 때문에 복귀의 조짐이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원래 정영돈 씨가 친한 사람이 사진작가 오준석 씨. 네. 네. 오준석 씨가 뭐 호주라든가 이제 가족과 힐링 차원에서 가 있을 동안에도 간간이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SNS로 이제 뭐 사진도 올려서 정영돈 씨 잘 있다. 이랬는데다가 최근에 이제 근황이 알려지니까 아마 이제 복귀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정영돈 씨는 본인의 복귀 의사보다 여러 시청자나 팬분들이 복귀하길 바래가지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도 복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워낙 호감도 스타기 때문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이 그리워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공황장애 때문에 사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소속사의 공식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잠정적인 활동 중단에 들어갔으니까 벌써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네, 활동 중단 그 선언 당시에 MBC 무한도전, KBS 우리 동네 예체능, 또 MBC의 능력자들, MBC 에브리원의 주간 아이돌,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그리고 저희 K스타의 돈월이 뮤직까지 당시 총 6개의 고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중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그 중단을 하기 몇 달 전부터도 사실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고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사실은 갑작스러운 중단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런 풍문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정영돈 씨가 진짜 몸이 아파서 중단한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중단한 건지 억측도 많았었죠. 네, 굉장히 뭐 많은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고요. 당시에 정영돈 씨 원래 스타일이 보이기에는 좀 활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겉으로만 그렇지 안으로는 조금 좀 내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 불안 우울증 증세가 좀 심해졌던 거죠. 이제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모두 다 날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방송으로 봤을 때 김제동 씨하고 정영동 씨가 굉장히 친하신데 그 두 분 얘기할 때 갑자기 이제 정영도 씨가 김제동 씨하고 친하지만 김제동 씨가 나 갑자기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그 불안장애라는 그 병이 저도 작년에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저는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해서 이제 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요. 그게 좀 많이 쉬고 그리고 약으로 치유를 하면 금방 좀 많이 호전될 수가 있대요. 지혜 씨는 왜 네. 불안장애예요? 정영도 씨 같은 경우는 쫙 올라서 최고로 갔을 때 불안장애. 너무 이제 일이 많아서. 우리 지혜 씨는 어떤 게 불안해? 뭐, 더 떨어질 때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네. 정말 2년 만에 앨범 아니 그거 말고라는 그 2년 만에 앨범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뭐 되게 고비가 많았어요. 사실 원래 장석현 씨랑 뭐 반샵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려는데 이제 사실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반샵요? 네, 잘했어요.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장애라는 증상 자체가 꼭 스케줄이 많고 이래서 걸리는 게 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이 겪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정신적으로는 버티는데 몸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지인의 결혼식에 서열을 볼 정도면 어느 정도 공황장애 증상도 나은 거 아닌가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게요 공황장애가요 잠시 설명드리면 공황장애랑 불안장애가요 그냥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공황장애 증상인 줄 알고 저희도 이제 다른 가수분한테 이제 제가 증상이 이상하니까 여쭤보고 갔는데 전혀 또 공황장애랑은 좀 증상이 다르고 그리고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심장이 뛰고 이러면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도 밀려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지혜 씨, 네. 지금 혹시 그럼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좀 안 취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김구라 씨하고 네, 같은 병원에 같은 박사님께 처방을 받아서 1년 한 2개월째 약을 먹고 있어요. 몇 대 드시고 계신데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장훈 씨가 기내에서 흡연을 했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참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 참아요. 하지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참을 수가 없죠. 기내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는 게 이제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정영돈 씨 입장에서 방송인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혹시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완치가 되고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게 공황장애, 불안장애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소량의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돼요. 빨리 예,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이걸 참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또는 그 약을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도 마음의 안심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병의 증세를 알게 되면 사실 빨리 병원을 가시면 맞습니다. 그 김구라 씨가 이런 표현하셨어요. 정말 뭐 그 무슨 뭐로 막을 거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바로 꼬미로 막을 거 뭐라고요? 꼬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거. 그렇지. 그 표현을 하시면서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김구라 씨는 지금 용량을 많이 줄여서 안 드신대요. 아니 이번에. 드시긴 하는데 아주 소량의 양을 지금 드시고 계셔서 거의 완치됐다고 보시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송은희 씨를 만났어요. 네. 자연스럽게 형돈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영도 씨가 무한도전을 너무 버겨워 했대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이렇게 매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피해를 줘서 무한도전이 잘못되면 안 될까? 굉장히 그거에 관해서 트라우마가 심했다고 해가지고요. 송은이 아씨한테 그 얘기를 아궁이 가서 하지 마라. 오박씨. 우리랑 유사한 프로거든요. 그렇죠. 우리 라이벌이에요. 경쟁 프로니까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송은이 씨가 했다고. 근데 최근에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시청률을 얻고 지인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최근에 김태호 PD께서도 사실 SNS에 네. 스트레스의 고충을 좀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떤 그런 힘듦은 겪고 있는데 네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연예인분들은 사실은 치유하기 위해서 네.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석천 씨도 네. 정용돈 씨랑 좀 친분이 돈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냉장고 하면서. 네. 네. 아니 그러면 정용돈 씨가 복귀에 대해서 혹시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최근에는 저희는 일부러 그냥 내버려둬요. 연락도 안 하고 일부러 자꾸 뭐 물어보고 괜찮냐 언제 복귀하냐 다들 복귀를 기다린다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렇죠. 아예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저희 팀도.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먼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 기사 나가고 이제 불안장애 때문에 방송을 다 하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자를 걱정스러워서 괜찮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 고맙다고 괜찮다고 빨리 완쾌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연락을 좀 그냥 냅두기로 오히려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죠. 더 그럴까 봐 모든 자리에서 모두 다 홈런을 칠 수 없는데 항상 쳐야만 하고 못 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약간 지탄과 원서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맞아요. 되면 당연히 인간인 이상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인인 석천 씨가 봤을 때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년 안쪽에는 복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곧 가을 되기 전에 이제 1년째가 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여름 좀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몸 좀 풀리면 네, 나오지 않을까. 정용돈 씨가 주는 웃음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정용돈 씨의 빠른 방송 복귀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풍문쇼 주제를 만나볼까요? 네, 스타들의 수상한 로맨스부터 수상한 변신설. 그리고 수상한 말말말까지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스타들의 모든 것을 완벽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수상한 스타들 빠밤. 예. 연인 힘든 남남 힘든 연인 같은 너. 아니 수상한 로맨스 하니까요.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MC인 우리 이상민 씨가 너무 혼자만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갑작스럽게 막 웃음을 막 억지 웃음을 짓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귀가 빨개지는 것도 이상하고 목도 빨개졌어요. 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뭐 물론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세요. 네, 근데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저는 지금 사실 최근에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아니 있으면 올리세요. 풍문쇼에 올려주세요. 이상민이 만나는 여자를 봤다. 이상민과 비슷한 아이를 봤다. 아, 물론 나를 닮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근데 여기서 혹 질문이 들어가자면 네. 대부분 연예인들은 차 아니면 집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맞습니다. 끝나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요? 네. 가자. 아니 대표로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 그런 거야? 아, 좀 이상해. 아니 왜요? 지각하게 제가 틀어낼 텐데. 아니야. 아니 혼자요? 혼자 사는 남자. 왜요? 아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기분 나빠. 아니 난 내 스타일 있는데 그냥 집에 네가 여자친구를 있나 없나만 확인하겠다는데 어우 정말 내 기분 나빠서 정말 안가 아이고 더러워. 자, 첫 번째 수상한 로맨스의 풍문입니다. 전현무 김지민 신혼집까지 보러 다녔다? 진짜요? 예. 신혼집? 그러니까요. 최근 전현무 씨가 김지민 씨와 함께 금호동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짧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사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두 분이 같은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조금 수상하긴 하다. 가방까지 메고. 같은 부동산에 들어갈 일이 흔치 않잖아요. 쉽지 않죠. 아닌데 네. 전현무 씨가 요즘에 집을 이사를 해야 돼요. 네, 7월 달인가가 만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을 보러 다니는데 동료 연예인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뭐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어디 좋은 아파트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같이 하고 친한 후배들 동료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금호동에 있고 성수동에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부터 막 모든 아파트 정보를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현무 씨가 워낙 바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판단을 결정을 못해 약간. 아,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연예인 동료한테 계속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조언을 받더라고요. 하나 골라봐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친한 김지민 씨가 시간이 되니까 그날 같이 간 거야 내가 봤을 때. 뭐 저도 여기 한 표 던지는데요. 네. 전현무 씨가 풀이 선언할 때 네.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11시쯤에. 현무인데요. 형님처럼 생각하시고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KBS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풀이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사실은 왜 얘가 나한테 그 중요한 그러나. 문제를. 근데 이제 제가 김성주 씨랑 황금어장을 할 때 김성주 씨가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밀히 얘기해서 비밀리 해야 되고 확실할 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네. 뭐 다음 날 도나스 집 가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모든 분들하고 상의한 거죠? 맞아요. 현무 성격이 네. 그래요. 뮤직뱅크 방청객들이랑도 거의 상의하더라고요. 아니 기자들하고도 상의했었어요. 진짜.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실이 뭐예요? 어? 진실이. 진실이 뭐예요? 두 분 다 뭐 아무 사이 아닌 거 그냥 동료인 건가요? 사실 여기서 저는 질문이 들어가고 싶었던 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현무 씨 집 알아보고 이랬었잖아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여기저기 여쭤보고 하는 게 실상 지금 부동산에 간 건 김지민 씨 아파트를 보러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상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지민 씨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김지민 씨 가방을 전현무 씨가 맸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거죠. 사실 이럴 수는 네. 있죠. 그게 정말 전현무 씨가 기왕에 금호동에 살고 있고 또 친한 연예인들을 자기가 사는 곳에 기왕이면 뭐 강남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뭐 살아보니 좋더라. 그렇죠. 부동산을 같이 가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친하면 굳이 여성 백을 남자가 이렇게 매면 표가 나잖아요. 너무 표가 나요. 사실 하얀 백팩인데 그걸 이제 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 김지민 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아니다 이거 내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아 이거 사실 내 거 사실은 대신 내줬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아, 그게 좀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그 가방을 현무 씨가 메고 있던 가방도 김지민 씨의 것이라고 나온 거죠? 뭐야? 그럼 가방도 들어줬어요, 이렇게? 가방을 대신 매준다는 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자들이 사심이 있고 저한테 했을 경우에는 제 걸 들죠. 아니 근데 뭐 안에 진짜 무거운 뭐 돌 같은 게 들어 있다. 경보 같은 거. 아니 산에서 뭐 돌 좋아해가지고 지금 돌을 방금 이렇게 캐서 오는 길이면은. 여자가 무거우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옹호죠? 그냥 뭐 되게 몸이 힘들어해서 집을 또 볼 때는 하루에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보잖아요. 힘들어해서 또 지민이 언니 차도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유 너는 몸도 작은 애가 뭐 저런 큰 감을 먹으면 내가 들어줄게 하고 들어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그만큼 지금 전현무 씨 막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서 막 피곤해서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바쁜 시간이 와중에 없는데. 굳이 김지민 씨 집을 같이 보러 다녔다는 건 사귀지는 않더라도 뭔가 감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은 든다. 어느 정도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최대웅 작가님이 네. 전현무 씨의 스케줄 브리핑 잠깐 해주시죠. 별명이 이제 수도꼭지인데요. 틀면 네. 나오니까 월요일 나 혼자 산다 MBC, 화요일 JTBC 헌집주께 새집다오, 수요일 OTBN의 프리한 19, 그다음 목요일 날 TBN 뇌색시대 문제적 남자, 금요일 날 판타스틱 듀오, 이거는 격주 녹화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TVN 수요미식회, KBS 해피투게더 3, 하루에 두 탕 뛰는 거죠. 와. 그다음에 일요일날 JTBC 비정상회담, 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데일리 라디오, 월에서 일요일까지. 데일리 라디오. 매일 아침에 하는 굿모닝 FM, 이것도 뭐. 아까 이 사람은 거의 잘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정도로 바쁘신 분이 사실은 어떻게 친한 그 동료 연예인을 위해서 만약에 몸소 가주려면 분양이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오지랖. 아,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집을 네, 그냥 구하는데 옆에 가줬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예. 아닌데 전현무 씨가 금호동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친한 부동산에 김지민 씨를 소개해서 같이 끌어들이는 거죠. 야, 금호동 괜찮대라 살아보니 여기 올림픽대로 저기 타기도 쉽고 강변 타기도 쉽고 강남도 쉽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지금 금호동 쪽에 많이 몰려 살아요. 많죠. 일단 뭐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희 씨, 그다음에 정경호 씨, 그다음에 GOD 김태우, 백진희 씨, 그리고 서인국 씨, 이광수 씨가 살고 있고 최근에는
박서준 씨가 이사가 왔고요. 네.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 소개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박서준 씨와 열애설이 있었죠. 이 백진희 씨도 같은 동네 살아서 사실 그 열애설이 좀 더 힘들고. 아,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전현무 씨가 무벤져스를 결성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금호동으로 불러들인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레인보우 뭐 지숙 씨라던가 네. 허경환 씨 네. 이런 분들이 이사를 했죠. 네. 아니 전현무 씨가 금호동 쪽에 땅을 많이 사놨나? 연예인들을 그쪽에 타운을 좀 만들어서 금호동에서 전현무 씨가 정치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금호동이 강남이랑 가깝죠. 네. 대로 하나만 딱 지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자 그거는 알아요. 네. 자 강남과 가깝고 여의도 가기 편하고 그렇죠. 올림픽대로 탈 수 있고 강변대로 바로 탈 수 있고 자 그런 지리적인 여건은 다 아는데 네. 집이에요. 네.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전현무 씨가 이사 오라고 한다고 어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그게 좀 나만 흥분했네. 지금 일단 오늘 기사가 떴어요. 김치민 씨 금호동으로 이사 완료하셨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요? 네. 네. 축하드려요. 네. 아니, 뭐 축하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현무 씨의 도움으로 네네. 뭐 김치민 씨가 아파트를 얻어서 소개받아서 잘 들어간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전현무 씨의 여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양정원 씨와는 사랑한 지 78일이라는 스티커 사진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 정도면은 좀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해프닝으로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지미 씨하고 이것도 보면 양정원 씨나 뭐 과거에 박은영 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원래 스타일이 좀 악동 같은 그런 장난기가 심하고 뭐 이렇게 보통 같으면 특별한 사이가 아니면 가방을 안 매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평소 스타일이 좀 그랬던 거고 지금 얘기했던 그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이 이제 분실돼가지고 나중에 두 사람 사이 찍힌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아니라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봐요. 그 전현무 씨가 열애설이 좀 나는 편인가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인지 약간 전현무 씨를 이상형으로 꼽은 여성 스타들이 꽤 있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전현무 씨를 이상형으로 꼽은 스타들이 있긴 있어요. 대세 아이돌 차오루 씨가 있고 야구 여신 최희 씨가 전현무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어요. 그럼 반대로 전현무 씨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혹시? 한예슬 씨, 전효성 씨, 성유리 씨. 외모만 좀 그렇다. 정말 다르다. 이쁘기 때문에 이상형이라고 얘기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채아 씨랑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한채아 씨가 서장훈 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서장훈 씨가 만약에 명의만 공동 명의를 해준다면 본인은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 그래? 한채아 공동 명의 우리 수를 둔다. 아니야 서장훈. 아니 근데 그만큼 지금 여자분들은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현무 씀 스펙이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알다시피 뭐 KBS 아나운서였으니까 근데 학벌 좋죠. 오랜만에 외고 나왔고 외고 그다음에 와이대 연세대 졸업했고요. 그다음 뭐 카투샤 국내 4대 그룹을 합격했습니다. 삼성, SK, 현대, LG 그다음에 언론고시 3관왕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했지 그 많은 프로를 통해서 아마 연매출이 수십억 1년에 한 일정 한 채씩 벌 거예요. 네. 요즘에. 네. 자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로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네네. 풍문 기자단과 우리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풍문 등을 켜주십시오. 자 우리 박태훈 기자님 네, 두 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남자가 아시다시피 여자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거는 관심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일이고 그걸 떠나서 전현무 씨를 만나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분은 여자를 정말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아니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그건 다행이다.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건강한 거죠. 정말 좋아하고 그럼 왜 에너지를 썼느냐? 그러면 김지민 씨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정도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지민 씨가 아니라 그 주변에 굉장히 썸녀나 뭐 뭔가 모델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김지민 뭐 씨랑 친한 분은 장도연 씨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쁜 연예인들 많아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김지민 씨가 되게 예쁜 여자애는 뭔가 이 친구가 우리 동네 이사를 오면은 아마 그 친구들도 놀러 와서 우리 집도 같이 놀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러워. 가능성이 그 정도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전현무 씨 거의 알파고 수준인데 알파고 몇
몇 수를 내다보는 그러니까요. 10수를 봤네. 우리 이지혜 씨는요? 저는 지금 사귀지는 않더라도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로 자기가 관심 있지 않은 여자한테 시간이나 그럼요. 그런 것도 소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겠죠, 설마. 뭐야? 좀 마음 편하게 김지민 씨랑 만나고 싶어서 그냥 대외적으로 우리는 친한 친구로 뭔가 포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아, 실제로는 사귀는데. 내가 홍진영 씨한테 만약에 자, 우리 내일부터 사귀자. 어머. 아니, 일단 알았다고. 일단 알았다고 해줘. 일단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만나려면 네. 아주 편하게 만나는 친구처럼 행색을 해야 되니까 너 내일 나랑 부동산 좀 가자. 그럼 무조건 누가 찍을 거야. 그럼 그걸 찍히면 우리는 그 정도로 친하고 금호동 쪽으로 이사 오게 하기 위한 그럴 수 있겠다. 어떤 이런 그럴 수 있어. 나 혼자만의 상상인 거죠? 네, 뭐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의 관계가 뭐 각별하지 않나. 그렇게 바쁜데도 네. 불구하고 같이 부동산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친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관계거나 이런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첫 번째 스타들의 수상 로맨스 전현무 씨와 김지민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현무 씨와 김지민 씨처럼 적극 부인하는 커플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유연석 씨와 김지원 씨입니다. 유연석, 김지원, 양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다? 호. 이건 무슨 풍문이죠? 그러니까요. 응답하라 1994에서 순정파 야구선수 칠봉이 역과 최근 한효주 씨와 함께 영화 헤어화에 출연해 열연을 펼쳤던 유연석 씨와 그리고 태양의 후예에서 진구 씨와 함께 구원 커플로 사랑을 받았던 김지원 씨. 이 두 분은 말만 들어도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또 우리 풍문 네. 가족인 우리 하은정 기자님이 또 두 사람의 수상한 로맨스 단독 취재하셨다고요? 저희 매체에서 단독으로 첫 보도를 했죠. 네. 사실 이후 그때 이제 이분들이 부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불거진 건데 그때 이미 한 뭐 2년 정도 교제를 한 사이다. 뭐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뭐 애정 표현도 잘하고 또 뭐 서로의 부모님과도 이렇게 연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다. 뭐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취재 끝에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열애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 정도면은 진작 알려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1년 전만 해도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탑스타는 아니었고 잘 몰랐어요. 2년 동안 데이트를 했을 때는 또 무명이었기 때문에 같이 데이트를 해서 사람들이 잘 별로 무관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연석 씨가 좀 뜨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석이가 아니 우리 연석이 맞아요? 아 그럼요. 아, 친해요. 우리. 네, 우리 연석이가 네? 굉장히 근데 왜 우리 연석이죠? 왜냐면 제가 13년 동안 애지중재 때 그 첫 번째 가게를 맞아요. 우리 연석이가 그거를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렇게 네. 친하면은 가게를 네. 넘길 정도로 친하면 네. 그 전에 홍석선 씨 가게에 네. 두 분이 오신 적이 있죠. 기자님들 거의 그 표정이 거의 이글이글한 그런 저는 그 가게를 넘기고 나서 유연석 씨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유연석 씨가 굉장히 됨됨이가 좋은 게 혹시나 본인이 그걸 인수한다고 알려졌으면 제가 알았으면 조금 뭐 불편할 수 있다 생각해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형님 제가 사실은 가게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너무 탐나서 결국은 제가 그걸 인수를 받았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었고 지혜롭네요. 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제가 조만간 가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석이 만날 때, 우리 연석이 만날 때 네. 같이 저희도 부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석이. 아니 거기 가서 회식을 하시든가. 예. 우리 연석이네 가게로 가서 하시죠. 좋습니다. 아, 아니 근데 예. 그 우리 네. 저도 우리 하는데 우리 연석 씨. 네. 유연석 씨랑 김주원 씨 열애설이 터졌을 때 소속사에서 또 10분 만에 유연석 씨 회사에서 아니다라고 반박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면은 두 분이서 공개를 인정을 하고 싶어도 회사 눈치 보느라고 인정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소속사가 달라도 사실은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예요. 그럼 두
같은 아티스트가 한 소속사에 있는데 둘이 열애 관계라면 아마 매니지먼트하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기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기가 같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연인 사이라면 그때쯤 오픈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앞서 얘기한 두 커플 모두 열애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스타들이 보통 열애설이 나면 끝까지 부인하다 어느 순간에 인정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럼 남편하다가 인정할 순 없나요? 어떻게 남편을 하다가? 남편? 말장난, 말장난. 네. 요즘 이런 개그 얘기잖아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기분 좋게 가시죠. 알았어요. 네. 이렇게 열애설을 부인한 스타들 중에서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면서 열애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 있죠. 네, 바로 한국의 브란젤리나 커플인 장동건, 고소영 씨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두 분 결혼식장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제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뻤던 거. 예쁜 게 생각 이상해. 너무 예뻐요. 네, 빛이 나도. 처음 기자인데 연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랬나 봐요. 정말 예쁘시다. 부럽네요. 저는 못 갔어요. 왜 알아줬어요? 조대를 받아야 가죠. 조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왔어야죠, 연예인. 전화가 안 왔는데. 조세호도 왔는데 왜요? 아니 그때는 진짜로 장동건, 고소영은 정말 S호텔에서 있는데 그쵸. 전 동건 씨랑도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정말 가고 싶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어서. 근데 들리는 소문에 아무리 연예인이어도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초대장을 안 받아가지고 초대장은 남자 초대장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조세호 이찬이다. 초대장은 없는데 어떻게 가요? 황희룡 기자님 맨 처음 열애설이 터진 건 언제였나요? 처음 뭐 되게 스타 배우 커플들이 대부분 같은 드라마나 같은 영화 많은데 역시 고소영 장동건 커플도 연풍연가니까 영화 그게 아마 16년 전쯤 될 거예요. 16년, 17년. 그 직후에 두 사람이서 LA에서 목격된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혹시 어떤 특별한 사이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고 물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또 그 영화사 대표 빈소에 둘이 나란히 나타나서 그때도 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가 그걸 또 썼어요. 당시에 그거를 뭐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거론하면서 절대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잠잠해졌죠. 그 당시. 많이 이 두 분이 열애설을 부인한 데는 정말 웃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이제 소문이 돌던 사람들이었고 예전에 열애설 한번 났으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정을 바로 했죠. 부정을 했고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장동건 씨가 이제 열애설 매니저가 정말 몰라서 이걸 부정했는데. 고소영 씨가 이걸 나중에 듣고는 서운했던 거죠. 알리고 싶을 때가 그쵸. 있고 이제 그때쯤은 이제 결혼이 임박했을 때니까 알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소속사의 부인에 너무 이제 고소영 씨가 서운해서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장동건 씨가 그제서야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 사귀는 거 맞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 발표하는 기사가 났던 거죠. 그때 그 무렵부터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빨라졌죠. 근데 열애설은 겨우 인정했지만. 결혼서를 또 극구 부인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예. 직후에는 부인했어요. 2009년 11월에 열애를 인정하고 이듬해 1월에 하와이로 두 분이 이제 화보 촬영을 갔었어요. 하여튼 돌아올 때 좀 기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소속사 차원에서 이제 장동건 고소영 씨께 언지를 좀 했나 봐요. 그때 저희가 있었거든요. 공항에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이 오시는 걸 딱 그 한 카메라에 담긴 담았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그 소속사의 연락을 받고 장동건 씨가 두 분 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대요. 이 그냥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다른 게이트로 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일본을 경유해서 올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한데 이렇게 뭐 숨길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정면 돌파를 했고 그래서 바로 나왔거든요. 나와서 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도 하고 또 정식으로 다음에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두 분은 또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청담동으로 이사를 갔다면서요? 네, 지난해 40억 상당의 아파트를 장동건 씨의 명의로 매입을 해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곳이 이게 집으로 각
그 집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다 따로 있어서 네. 주변 노출이 안 된대요. 사생활 보호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하고 또 올 전 세대가 다 한정규이고 정원이 또 딸려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좀 좋은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원래 살던 집, 지금 이 청담동 집 말고 원래 살던 삼성동 집은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가 분가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두 분이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갔죠. 대부분 네. 모든 커플이 이제 선 부인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후 긍정을 하고 후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 요새는 약간 사회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 사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쿨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증거가 있음을 알고 뒤늦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죠. 증거. 대부분 뭐 사진이 없으면 거의 뭐 인정하지 않죠. 카더라는 거의 부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사진이 있어도 부인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굳이 사실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뭐 이런 계약 관계도 얽혀져 있고 이미지도 있고 또 남녀라는 게 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건 거죠. 하지만 이제 스캔들이 한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때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왜 소녀시대 수영 씨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번 났어요. 근데 이후에 사진 찍히니까 이제 네. 인정을 한 케이스인 거죠. 이상민 씨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이상민 씨가 사실 그 전과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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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는 희진 씨가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단어를 좀 순화하겠습니다. 전적. 전적이 좀 있으시잖아요. 전적. 근데 그 예전에 이상민 씨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개 연애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또 공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공개를 안 해도. 저를 이렇게 사실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지. 연하 휴대폰.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또 그걸 공개 안 하고 숨기겠어요. 사랑 만나면 행복한 일이니까 저 지금 좋은 사랑 만나고 있어요. 당연히 공개를 하겠죠. 자, 이렇게 열애설을 부인했던 스타들이 열애설을 인정하기까지의 또 이분들의 힘이 컸죠. 누굽니까? 바로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던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과연 이 사진 속에 숨어있는 열애설의 수상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은 제작진만 아는 거고 저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풍문등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강동원 정유미. 정유미. 아, 이분들도 스캔들 왔었어요? 네. 아, 정말요? 강동원 정유미 커플입니다. 3위. 자, 이건 좀 어렵죠. 안 보여. 아. 이게 뭘까? 자, 정유미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인해서 강동원과 정유미 씨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그건데. 어렵다. 강인호 기자님 피셨어요. 네, 강 국장님. 열애를 포착하려면 저건 뭐 바로 상영장가요? 기본이 2번. 와, 저게 이 경우에는 좀 줄여놨지만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강동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예를 들어. 강 국장님, 자, 뭐 이거. 강동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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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네, 정답. 아. 저기 이모티콘을 쭉 보다 보면요, 네. 제일 마지막에 강아지의 강이잖아요. 네. 아. 그리고 강아지예요? 해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강동. 그 마지막에 원숭이에요. 저 원 뭐 이런데 그리고 강동원. 아,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대박. 정답입니다. 대박이다. 이런 거 굉장히 흥미있네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거 네티즌 분들이 맞추셨나요? 찾아냈어요. 추측을 네티즌들이 저것 때문에 추측을 했죠. 야, 정말 대박이네요. 다음 거는 보죠. 다음 거. 자, 두 번째 2위. 네, 최강창민 빅토리아. 네. 최강창민과 아니. 빅토리아 커플의 사진을 공개해 주시죠. 사교 최고 저 최고 또 몰라.
아, 정답! 그 상대방이었던 겁니다. 어머. 확대해서 돌려보면 상대방이 나옵니다. 어머. 굉장히 유명한 거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굉장히 유명했는데. 공개해주시죠. 맞아요. 저건 되게 유명했던 거. 네, 유명했죠. 그거 어떻게 알아보고? 와, 대박. 맞네요. 숟가락에 비친 대박. 최강 창민. 저건 정말 일정적인 사진이네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 저걸 찾아냈었잖아요. 사진 올릴 때 조심히 올리셔야 돼요, 네. 다. 아, 그럼 뭐 숟가락도 못 올리겠네. 1위 궁금해, 1위. 자, 대망의 1위는? 기성용 한혜진 커플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 것 같아. 뭐지? 아, 이건 어려운데. 와,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정답하고 이건 뭐 정답하고 아까 숟가락도 비쳤어. 박현민 기자님. 기성용 씨가 같은 기적기를 차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최대웅 기자님. 아, 작가님, 최대웅 작가님. 앉아있는 자세가 비슷하다. 아, 땡. 눈동자. 예? 눈동자에 비친 거 아닌가요, 눈동자에. 자, 최대웅 작가님. 틀렸어요? 눈동자예요? 최대웅 작가님, 아, 눈동자요? 어린 아이의 눈동자요? 아, 땡. 아, 땡. 네. 얼른 꺼야 돼. 박현민 기자님. 이게 이거랑 한혜진 씨가 올린 거의 바닥에 똑같은 밑판, 아기들만 사용하는 저 밑판이 똑같은 거라서. 오, 인디 있는데요? 근데 이 다음에 기성용 씨 축구화에 한번 또 사진 찍혀서. 역시 기자. 정답? 자, 정답은 완벽하진 않았어요. 세모. 아, 아이러니한데요. 저 아기가. 자, 김민성 기자님. 저 아기가 한혜진 씨 뭐 조카라든지. 네. 그래서 그때 저 기성용 씨가 있는 곳이 그. 한혜진 씨 조카네 집인 거죠. 오. 자, 김효성 씨의 다시 정답일까요? 정답을 한번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호주 바닥에 깔린 매트가 도움이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성용이 어떻게 똑같아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과 한혜진 씨의 형부 김강우 씨가 힐링 캠프에서 공개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 사진 속 매트가 일치했답니다. 아, 진짜 근데요. 셜록보다 더 무서운 네티즌 수사대가 아닌가. 정말 네.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 그러니까 요... 엄지척. 우후. 정말 왜 그러세요? 네. 왜 갑자기 거울을. 왜 속상해? 아, 방송 중에 거울을 갑자기 보고 있어요. 아니, 속상해서요. 아니, 네. 흐르는 세월에 장사 없다고. 저 요즘 주름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 언니들 앞에서. 어머, 저도. 어. 무슨 일이지? 넌 거울 볼 때 속상하지? 속상할 만해. 아니라고 못하겠다. 아니, 어떤 스타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젊어진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수상해요. 완전 수상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세월을 거스르는 스타들의 미모,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수상한 스타들에 관한 두 번째 풍문. 스타들의 수상한 변신. 세월도 비켜가는 미모의 비결은 성형이다. 빠밤. 아, 예. 자, 최근에 제가 먼저 좀 밝힐게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끔 제 SNS에 코 하셨죠? 라는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전혀. 아, 안 하셨어요? 전혀. 저는 얼굴에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코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없어요. 안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민 씨 피부 관련 상관 없습니까? 피부 관리요? 피부 관련. 피부 관련은 네, 있어요. 시술. 물빵 주사인가? 물빵이요? 약간 좀 위험한 말로. 빵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물빵이요? 아, 뭔가 옛날 보겠다. 이만큼 순수해요. 그런 걸 몰라요. 이상민 씨가 피부가 진짜 좋아하셔요. 네. 네. 그냥 인정. 그 물광 주사를 이제 김지현 씨 손 붙잡고 그분 전문가거든요. 아, 그분 손 그렇죠, 붙잡고. 그분은 얼굴 전문가죠. 네.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물광 주사를.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스타들의 수상한 변신 첫 번째 품은 자연 미인의 대명사 40대 여배우 최근 성형했다.
성형 수술한 한 40대 탑 여배우요. 네. 하은정 기자님. 네.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세월이 흘러도 정말 변치 않으시죠, 이분. 네.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이신데도 19살 연하와 파격적인 멜로를 찍으신 패셔니스타이기도 하죠. 최근에 한 버라이어티 출연 이후에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성형 의혹이 제기된 이분입니다. 자, 그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바로 미모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기 폰을 좀 높여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다. 하은정 아닌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은정 성대모사 말고. 하은정 성대모사 말고. 맞추고 싶어요. 김유혜 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대요. 아이고 기자분이라고 저렇게 막말하시네. 김희 씨는 원래 이뻐요. 그렇죠. 맞아, 원래 이뻐. 김희 씨는 저의 책받침 요정이셨어요. 그렇죠. 정말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항상 하얀색 옷을 즐겨 입으셨고 항상 사선으로 서 계세요. 그 요정님이 어떻게. 네. 김희 씨가 지난 4월에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노메이크업에 안경을 쓰시고 좀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살짝 보이는 모습이 볼 때 쌍꺼풀이 되게 진하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아 근데 조금 어떤 이렇게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막 너무 많이 성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미세하게 뭔가 그 나이에 맞게 좀 이렇게 좀 예뻐지신 네네.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이렇게 볼 때는. 근데 딴 거보다 저는 머릿결이랑 그리고 우리 이상민 씨 맞은 물광주사 느낌. 요거 안 맞으셔도 광이 나시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물광의 원조죠. 그렇죠. 김혜 씨가 진짜 쌍꺼풀 수술했다. 숨기고 싶었다. 그럼 안 나오죠, 무한도전에. 그렇죠. 뭐, 김혜 씨는 무한도전에 나올 만큼 아쉽지가 않아요. 네.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김혜 씨는 얼마든지 자기가 베스트 컨디션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거는 꺼리낌이 없었다. 네. 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 나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씩 뭐 소용하는 게 배우인데 여배우인데 관리 중에 하나죠. 관리를 그럼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이제 나이가 좀 되면 눈 쪽이 좀 처지고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땡기거나 살짝 또 진하게 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안검하수. 남자 배우분들도 하시던데. 맞아요. 네. 저희 엄마도 하셨어요. 아유. 그 김예 씨가 그 유아인 씨하고 연기했잖아요 드라마에서. 아, 19살 차이 무려. 그런데 뭐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을 거스르는 그런 어떤 피부라든가 그런 그 미모가 이런 풍문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실제로 김희 씨를 만나본 그 얼굴은 성형할 필요가 없는 배우죠. 네. 그러니까 19살 어린 유아인 씨와의 멜로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데뷔 초기랑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데뷔 초기 때는 이제 좀 어리시니까 이 살이 좀 어린 살이 좀 있는데 예, 지금은 나이에 맞는 오히려 더 좀 막 윤기도 흐르시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훨씬 어떤 그 변한 모습이 없이 아름다우세요. 아니 데뷔 초랑 사람이 변해야죠. 안 변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김혜 씨 하면 무엇보다 정말 동안 피부와 동안 머리결 아니겠어요? 네. 그 마트에서 김희애 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전혀 화장 안 하고 입술도 안 바른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그 평소 때 여배우로서 이렇게 나오실 때처럼 화려하진 않았어요. 근데 피부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평소에 셀프 마사지를 좀 즐겨 하신대요. 온찜질과 냉찜질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희애 씨는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그 비법으로 수분팩 그리고 오일 자외선 차단제를 꼽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원래부터 좋은 피부가 아니라 관리를 꾸준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를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 뭐 집에 들어가면 팩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고요. 또 오일을 이용해서 뭐 수분 공급 또 이게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굉장히 이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보톡스도 요새는 좀 티 안 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티 안 나는 보톡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맞는 것이 아니라 눈가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그 유닛으로 해서 뭐 1유닛이라든가 0.5유닛 그 용량이 있거든요. 용량. 조금씩 2주에 한 번씩 맞게
받게 되면 어색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지는 거죠. 요즘에 있어요? 아, 요즘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에요. 시술이죠. 그래서 필러가 정말 대세인데 팔자 주름 30cc 그리고 그냥 어? 뭐 많이 알고 있네. 네, 많이 알고 있어. 제가 공부 좀 했어요. 저기 그거 한 거야? 아니 네. 혹시 맞은 거야? 아니 혹시 여자친구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어디서 본 건데? 저는 투자를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 필러 그 문의하실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네. 확 웃어봐요. 네? 확 웃어봐요. 티나. 형은 머리에 좀 맞아야 돼요. 요즘에 머리에 필러예요. 필러가 네. 필러가 요즘에 탈모 필러라고 있어서 탈모 필러라고 있어서 좀 아 필러 맞았나 안 맞았나? 목사 중에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너무 얼굴을 떡듬듯이. 네. 네. 아니 메이크업한 얼굴인데. 네,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네. 할 때. 네. 지금 고인이 되신 장국영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약간 뭐 우스갯소리 하면서 웃을 때 이분이 웃을 때 정말 딱 여기를 잡고 웃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웃을 때 여기 주름이 맞아.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딱 여기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네. 아니요, 홍서천 씨. 네. 정말 어떤 얘기보다 되게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마 쪽에 맞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여기가 넓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가면 바로 너무 티나요. 피곤해 보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생각에 젊음을 유지하려면 이 두피를 땡기. 뒤로 이렇게 당겨서 너무 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마 주름이 없어진다는데 눈이 뭐 이럴 수 있죠. 이러고 연기하면 되잖아요. 출연도 가면 안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세월을 거스르는 미모 역주행 때문에 성형욕이 불거진 스타 김일 씨뿐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최근 드라마로 컴백한 고현정 씨. 네. 40대 중반의 나이로 벌써. 그런데 전혀 그 청년 시절 때와 변함없는 미모를 보여주고 계신데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고현정 씨의 역주행 미모의 비결이 성형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혹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그럼 사진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 저거는 성형에 따라 정도 없다. 똑같은데요. 아이고, 너무 예쁘시네. 저거는 워낙 예쁜데, 한번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시술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번 닦았어. 비포랑 애프터가 정말 잘 모르겠는 게 오히려 이거 보면 고현정 뱀파이어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늙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고현정 씨가 좀 이렇게 관리를 안 받으시면 좀 살이 좀 찌시는 그렇죠. 타입이신 것 같아서 저는 본 게 그 작품 활동 들어가기 전에 입금 전과 입금 후 사진. 그거는 조금 맞아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관리 안 하면 좀 살이 찌는 건 아, 근데 저게 이제 최근에 드라마 기자간담회 때 사진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스케줄 이동 중에 저 사진을 봤거든요. 진짜 이쁘다라는 말을 그렇죠.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사진을, 거기 사진을 그냥 맞아. 다 찾아서 봤거든요. 제가 저희 스태프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것 같다고. 그때 너무 현장에서 정말 사실 그 전에 계속 사진 나왔을 때 약간 후덕해진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나오는 순간 정말 사람들 다 감탄했어. 와 이런 느낌. 달라졌다. 너무 예뻐졌다. 사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근데 변하죠. 이거는 의혹이 될 수 없는 게 고현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시원하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2년에 본인이 진행하던 토크쇼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셨던 분이 최하정, 윤여정 씨였는데 보시죠. 네. 그 두 분의 폭로로 아주 디테일하게 성형 부위까지 제대로 공개가 됐어요. 고현정 씨와 함께 드라마 촬영을 했던 윤여정 씨가 고현정 씨 눈이 너무 예뻐서 쌍꺼풀 했구나? 그랬더니 고현정 씨 대답 선생님, 저 코도 살짝 했어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쿨하게. 솔직하게. 진짜 쿨하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성형만으로 아니 성형만으로 외모 역주행이 가능해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아닙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는 피부도 한몫하거든요. 또 고현정 씨 하면은 또 피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완전 꿀피부고 뭐 고현정 씨가 피부 관리에 막 1억을 투자한다 이런 풍문이 있었잖아요. 1억 역시도 1년에 한 회에 그러니까. 피부 관리 한 회 1억이라고? 안 돼. 1년에 1억도 대단하고 뭐 한 회 1년에 1억도 대단한 거죠. 연간 1억도 많아. 아니 어쨌든 고현정 씨가 물파도사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는 1억 원 들여서 피부 관리하지 않는다. 관리하는 건 맞으나 그 정도의 고액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피부 관리의 비결로는
아무리 추워도 자동차 히터를 틀지 않는다. 아, 그래서 한동안 히터 끄기 열풍이 일어났어요. 다들 지금도 그래요, 여자분들. 그 말은 저도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 말이 기억이 나네요. 되게 많은 여자분들이 공감하더라고. 맞아, 히터가 왠지 모르게 피부에 안 좋았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 고현정 씨가 뭐니 뭐니 해도 솜털 세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네. 솜털 세안법이요? 네. 그러니까 고현정의 솜털 세안법은 이제 거품을 솜털 결을 따라서 이렇게 문질러 준 후에 찬물로 씻어내서 모공을 조여주는 고현정 씨만의 세안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지 손가락으로 세안을 하는 건데요. 이제 약지 손가락이 세균과의, 그러니까 균과의 접촉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좀 적어서라고 하네요. 이지 씨는 그 강아지 만진 손으로 그냥 세안하시잖아요. 네, 괜찮아요. 아, 이지 씨도 피부 좋으시잖아요. 아, 네네. 네. 옆에서 저는, 봤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그냥 고현정 씨 말에 공감하는 게 수분 보충을 진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김혜 씨 말씀드린 오일 많이 하고요. 그냥 건조한 거 되게 안 하려고 일부러 막 뭐 많이 바르고 지금도 사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스프레이 있죠. 이거 뿌리면 물광 낼 거예요. 볼래요? 아, 이렇게 그냥 흥건해, 흥건해. 이렇게 되면 이제 물광인 거예요. 저도 한번 뿌려줘요. 제가 갖고 다니는 스프레이는 전부 하나씩. 나도. 네. 근데 얼굴이 번들거릴 텐데 이진 씨는. 그러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 화장품 사업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 수소수와 그 떠리원 오일이라고 30일 오일이라고 유명한 그 스위스 오일인데 그걸 섞어서 저한테 맞는 딱 그걸 제가 직접 만들어서 뿌리고 다녀요. 네. 그만큼 자기한테 그럼 충분히 해주면 그만큼 더 많이 좋아진다는 거. 눈이나 코 성형은 비교적 쉽게 고백하는 추세이긴 한데 네네. 스타들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성형 부위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압니다. 아니 실제 제가 네. 그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연예인들이 쌍꺼풀 살짝 하거나 뭐 살짝 건드려서 표가 안 나게 되면 예쁜데 네. 그런 건 인정을 해도 인정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가슴 성형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자의 자존심이죠. 가슴은 빼박켄트예요. 빼박켄트예요. 나오죠. 아니 또 가슴 성형 논란하면 또 이지혜 씨 빼박켄트죠. 아니 이지혜 씨 가슴 성형 논란 네. 때문에 비키니 기자회견까지 수영복, 하셨다면서요? 수영복 입고 기자회견. 네. 순수했어요. 맞아요.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아니 부끄럽죠. 제가 아니 그 우리 대표님이 저희 이제 방송 활동할 때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나가서 해라 하시고 정작 대표님은 그 자리에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같이 노린 거 아니지? 왜냐면 그때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연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인제야 드는데 사실 지금 하라면 죽어도 못할 텐데 그때는 막 이제 하라 그러면 또 어리니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나훈아 선배님보다 먼저 그걸 제가 먼저 많이 보여드리면 거였구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보여주면 그때... 믿으실 거예요. 심지어 또 보여준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비키니로 이제 인증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엑스레이 사진까지 그거는 이제 뭐 인터넷 그냥 그거 뭐 P2P 뭐 그게 유출이 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유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기자회견이 사실 수영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뭐 압니까? 수술을 한지 안 한지 수영복 입으면 압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죠. 제가 이렇게 들었죠. 아, 절개, 절개라는 게 없다. 아, 이렇게 들었죠. 왜냐하면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는 방식이 대부분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어드라니를 통해서 많이 하셨죠. 이지혜 씨 입장에서 정말 억울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렇죠. 억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용기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내요. 예. 네, 안 했어요. 예, 아, 예, 예, 파이팅.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여자 스타들은 이렇게 뭐 가슴 수술에 대해서 좀 네. 숨기는 경향이 있다면 남자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복근 보형 수술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복근에 보형 수술을 아니 그건 한류대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한류스는 그거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운동을 해서 만들었다고 어필을 하고 진짜? 싶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죠. 복근 수술을 했는데 그걸 숨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이런 거 아닐까요? 운동을 복근이라는 걸 이쁘게 만들게 운동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마지막이 되는 거죠. 운동을 하다 보면 이쪽 복근이 조금 제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제 사진 나갈 거거든요. 운동 많이 했을 네. 때 제 복근. 네, 저건 좀 순수하게 운동으로 만든 복근인데. 네. 제작진 분들 되게 의아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복근이 나왔다고 근데 복근이 좀 미운 분들은.
채워넣는 경우가 있어요. 와, 좀 필러네. 밸런스를 네. 맞추기 필러네? 위해서. 아니요, 제가 아는 그 밸런스. 친구 남자분이 있는데 그 친구는 복근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복근을 만들었어요. 네. 네. 아예 그 모형을 넣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친구의 복근을 어떻게 봤죠? 아니, 제가 본 건 아닌데 지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가 넣었다고? 이건 좀 약간 화가 난... 뭔가 들켰을 때. 그렇게 막 여기 와요. 뭔가 들켰을 때. 엑스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빼박 켄트예요. 빼박 켄트예요. 빼박 켄트예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쌍꺼풀 수술 정도는 너무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이게 수술이라고 할 정도 이게 애교로 그냥 약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지혜 씨한테만 그냥 애교 아닐까요? 이지혜 씨는 솔직히 홍진영 씨한테도 애교니까요. 아, 네, 이지혜 씨는 솔직히 저한테도 애교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지혜 씨 말대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성형 의혹이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서부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 그런 갑자기요?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재 씨가 이미 사실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자기가 코, 아니 미안합니다. 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코라는 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그러니까 자기. 아니 뭐 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에 대한 뭐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 한 명씩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이재 씨부터 고백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아버지 손에? 그럴 수 있어요. 코가 여자는 높아야 된다며 수술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으셨고 선생님 저를 만드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가 낳으시고 다시 태어나셨어요. 아, 네. 만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느님이? 네네. 그럼 이제 코 성형하고 나서 좀 어떻게 팔자가 좀 좋아졌나요? 팔자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아버지께서 더 예쁘게 좀 자신감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어때요? 홍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가 좀 계속 빠지면 자신감 있어지지 않나요? 아 저는 고백합니다 하세요. 저는 저는 실제로 보면 코가 티가 많이 안 납니다.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좋은 데서 있잖아요. 좋은 데서 있잖아요. 누나 깔아주세요. 예전에는 되게 분필 넣은 코가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듯 안 한 듯 티 안 나는 코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코가 콧구멍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갔었어요.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코를 네. 팔 때 면봉으로 아, 사연이 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예뻐지려고 했습니다. 아 콧구멍에 손가락 안 들어가는 거 면봉으로 팔 수도 있지만 네. 예뻐지려고 했습니다. 아, 솔직하게. 네. 솔직해요. 네. 우리 석천 씨도 어떤 느낌인지 잘 아세요? 릴레이야. 물빛이야. 나 안 해. 나 이 프로 이제 안 할 거야. 아니 설마 네. 홍석천 씨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눈 좀, 아, 네, 눈. 음악 깔아주세요. 아, 좀 그만해. 아, 그래도 고백이니까. 뭔 고백을. 그러니까 왜 내가 하게 됐는지. 눈했어요? 네, 진작에. 정말. 되게 어렵게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곤하면 한쪽이 약간 선이 이렇게 생기는 눈이에요. 근데 그게 저 배우하기 전에는 그 뭐 몰랐는데 배우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카메라에 나오더라고요. 아, 한쪽이 풀린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피곤하면 한쪽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찢었는데 여기하고 짝짓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더해서 병원을 한 세 번, 네 번 갔어요. 아, 사연이 있어요. 아,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진짜. 네? 코는? 넣다 뺐어요.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나 이제 안 할 거야. 마지막인 줄 알아, 오늘. 예, 우리 세 분 정말 시원시원하게 성형을 인정하셨어요. 아니, 이참에 네. 우리 이상민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뽕주사 말고 또 땅주사, 땅뽕주사 있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엉뽕했어요. 엉뽕? 엉뽕? 아니요. 저는 성형은 아니고요. 성형의 어떤 수술을 받은 적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95년도에 예, 95년도에 이제 파티 예, 뮤직비디오 끝나고 파티하다가 남희석 씨가 나쁜 사람들한테 가격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걸 못 참아서 달려가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모르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침에 세 분의 의사가 저희 손을 잡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어머. 무슨 수술이요? 그래서 무슨 수술이요? 그랬더니 광대뼈가 한몰이 돼가지고 안과 구강 내과 구강 외과 성형외과 의사진들이 한꺼번에 수술을 하게 되는 대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진단이 멸주나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8주가 나왔다. 심각. 그래서 여기를 지금도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쪽에 이제 철심들이 박힌 게 다 여기가 예, 뼈가 다 으스러져 갖고. 예. 본의 아니게. 자, 이거는 뭐 어차피 나갈 네. 방송은 아니니까. 일단 남녀를 불문하고 스타들에게 성형설이 따라 붙는 건 그만큼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우리 너무 파헤치지는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풍문입니다. 스타들의 수상한 말. 빠밤. 이상민 씨.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네. 이상민 씨에게 사랑이란? 소중한 것? 이상민 씨에게 결혼이란? 아, 제가 결혼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좀 없어요. 헉, 네? 이렇게 미심쩍은 스타들의 수상한 말들을 소개합니다. 수상한 말. 첫 번째 신은경 씨에 관한 풍문인데요. 외상값은 갚지 않았지만 사건은 원만히 해결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작년이었죠. 배우 신은경 씨가 이제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그 억대 외상과 아픈 자녀 양육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때 신은경 씨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과 또 추가적인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 오히려 그 해명들이 신은경 씨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그랬죠? 1억 외상 사건에서 한 말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그 지난 2010년에 신은경 씨가 그 직원 A 씨가 일하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러서 그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에 1억 1,300만 원 상당의 옷을 미결제 상태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신은경 씨가 의상비를 갚지 않아서 3,800만 원 상당의 옷은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소속사에서 4천만 원을 변제를 받아서 총 7,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요. 1억 1,3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봐서 계산해보면. 자, 그러면 3,500만 원이 된다. 아, 지금 하고 있어. 3,500만 원이 어떻게 된 거죠? 오? 3,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제 갚지 않았고, 그 의상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은경 씨를 보고 이제 사실 확인서를 받았던 매장 직원 A 씨가 어떤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회사 피해 보상을 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백화점을 그만뒀어요. 그거는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당연히 신은경 씨니까 이게 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책임지고 옷을 벗은 거예요. 신은경 씨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뭐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당시에 이제 드라마상의 재벌 며느리 역할을 맡다 보니까 고급 의상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의상협찬을 받았는데 본인이 반쯤 인정한 거죠. 본의 아니게 그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되돌리지 못했다. 그래서 백화점 직원을 궁지에 빠뜨렸다라고까지는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신은경 씨의 수상한 말이 있나요? 바로 1억 해외여행설이었죠. 억 이상이네요, 항상. 예, 이 전 소속사가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건데 당시 공개한 전 소속사의 법인 통장에서 신은경 씨에게 입금한 여행 경비 그리고 여행사에서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지급을 요청한 여행 경비 내역 이렇게 다 합해서 모두 여행 경비만 1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폭로를 했었죠. 그때 당시 신은경 씨가 해명을 했었죠? 네,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신은경 씨가 이 하와이 여행 간 거는 이제 소속사에서 보내준 포상 휴가의 의미였다. 네. 소속사가 5천만 원을 내주고 1,300만 원을 환전해준 여행인데 이게 초호화 여행이라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랑도 뵙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돈이 본인 혼자가 사용한 금액이 아니래요. 네.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사용한 금액인데 혼자 쓴 것처럼 좀 나와서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초호화 여행이라고 불릴 수 있죠. 근데 여행 지출이 좀 심한 건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신은경 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포상 여행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신은경 씨가 주장을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보도된 후에 전소속사 대표가 반박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하와이 여행은 신은경 씨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여행이다. 네. 여행 자금을 대려면 현금 서비스를 따로 받을 정도로 소속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었고 이것을 모두 신은경 씨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1억 정도를 마련해서 준 거였고 네.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신은경 씨가 본인이 직접 다 갚겠다고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때 그 기자회견 때 김묘성 씨랑 그 기자회견 때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만났었는데 그때 그 전 소속사 대표가 증거로 주고받은 문자? 문자 주고받은 내역을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뭐 1억 해외 여행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신은경 씨가 이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무리한 여행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어느 호텔, 어느 방을 잡아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때 그 여행을 진행했던 여행사 직원이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때 요구했던 방을 실수로 다른 옆방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이게 예약을 잘못해서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200만 원을 사비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이요? 네, 직원, 여행사 직원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알지만 너무 항의가 심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직원이 결국 그것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회사를 또 퇴사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계속 이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죠. 수상한 말. 두 번째 풍문, 미담 스타 강하늘. 알고 보니 허언증이다. 이번에 소개할 말의 주인공은 강하늘 씨입니다. 네? 강하늘 씨가요? 아니, 우리 그 드라마 미생에도 나오고 어? 아주 착하고 그 영화 동주에 출연한 그 훈남 배우 강하늘 씨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맞죠? 맞다고! 네? 아니, 우리 그 훈남의 마음씨도 착하고 연기력도 좋은 우리 하늘이 강하늘 씨가 맞아요? 아니, 김영주 씨. 네, 잘한다. 강하늘 씨가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반듯한 이미지의 강하늘 씨가 몇몇 발언으로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바로 강하늘 씨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때문인데요. 그 현재 강하늘 씨의 프로필상 출신 고등학교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재학 당시에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니 그럼 예고를 다닌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예고에 졸업한 거는 사실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예술고가 편입을 한 건, 아, 전학을 간 건데, 여기 가기 전에 어디 학교를 다녔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가 두 개로 갈리는 거죠. 하나의 인터뷰 때는 예술고를 다니기 전에 정보산업고를 다녔다. 네. 인문계에 갈 성적은 냈는데, 실업계에 가면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국악예술고등학교에 편입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또 기본적으로는 일산에 있던 어떤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간 거 맞는데 네?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앞에 거는 정확하게 이거를 내용을 다 들어서 타이핑을 한 거고 뒤에 거는 분명히 국악예술고 다니는 건데 왜 거기를 다니게 됐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학교를 다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멘트가 아니고 잘못 쓴 게 아닐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게 표기가 안 된 걸로 보아하니 그러면 인문계 다니다 갔겠구나
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실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는 국악예술고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저희 하늘이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계세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네.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원래 연극만 많이 하다가 네. 황정민 씨가 정말 삼고초려에서 데려온 정말 연기파 배우란 말이에요. 이런 연예계 맞아요. 생활도 잘 모르고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그치.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작 평판이 되게 좋은 배우예요. 정말 네. 너무 착하고 예의가 엄청 바르고 풍문에 의하면 이게 좀 문제인데 논란이 있었던 강하늘 씨의 인터뷰가 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논란이 있었던 강하늘 씨의 인터뷰가 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패션지 인터뷰에서 역시 폐소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 증상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하철도 오래 못 타는데 타야 할 때는 꼭 중간에 내려서 올라갔다가 다시 탄다. 또 만원 버스 같은 건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은 심장이 안 뛰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을 한 후에 한 일가진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이 참 편하다. 어제도 지하철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놀라셨어요.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쩌다 보니 말을 계속 바꾼 상황이 돼버렸네요. 의도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 텍스트로 옮겨지면서 말이 바뀌어지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폐쇄공포증도 있고 뭐 지하철 타고 내려오면 좀 공포도 있어서 올라갔다 내렸다 했는데 늘상 돈 벌기 전에는 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유명해져도 그래도 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는 게 더 편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앞뒤 맥락이 앞뒤 맥락이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를 이해를 하는 이유가 저도 폐소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운전 면허가 없거든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되고 저 지하철을 오래 잘 못 타요. 근데 제가 잠실에서 여기 녹화장까지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와요. 차가 막힐 시간이라서 그럼 한 1시간 반 정도를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타고는 오지만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나는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지하철 오래 못 타 하고서 녹화하러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 쟤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차 막히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빠르니까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또 우리 하늘 씨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또 있어요? 네네. 해외여행 관련된 또 내용이 있나 봐요. 2013년도에 했던 말이에요. 네. 한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이제 기자가 올해 마지막 날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올해 마지막? 네. 하늘 씨가 가장 친한 친구들과 2012년 1월 1일을 오사카 성 앞에서 맞이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고 친구들과 다시 오사카 성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억에 딱 날 수밖에 없는 멘트네요. 일본 여행담인 거죠. 네. 근데 친구랑 여행을 간 게 뭐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말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2년 뒤에 이제 하늘 씨가 한 인터뷰에서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다. 이제 과거에 뭐 홍보차 홍콩을 다녀온 게 전부다. 외국 여행을 가보고 싶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문이 있어. 이게 나빠요. 앞서 말한 발언과 그러면 정반대의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럼 어떤 말이 진실인 건가요? 여기 상암동 앞에 있는 오사카성이라는 여기 이자카야가 있어요. 예. 그 이자카야에서 보낼 수도 있죠. 앞에 이자카야를 그럴 수도 생각 못했네. 아, 그랬다고 한 거죠. 아닙니다. 맞아요. 하늘 씨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보호해 주시네. 야, 강하늘 씨는 정말 모든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사카성 선술집일 것이다. 야, 우리는 사실 어쩌면 이해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 저도 앞에 뭐 이야기는 어느 정도 여지가 좀 있는데 이 해외 여행 부분에서는 분명히 갔다 안 갔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약간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해명이나 뭐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강하늘 씨에 대한 진실이 궁금해지는데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늘 씨를 떠나서 보통 연예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면은
자기 이미지나 좀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레 겁을 먹고 이게 좀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들통이 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어내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드문 경우긴 하지만 아주 가끔은 정말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 지어내는 경우가 좀 몇 번 있더라고요. 네, 네 강하늘 씨의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죠. 네네. 하지만 이런 오해할 만한 인터뷰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많은 여자 우리 기자분들과 패널분들이 팬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방송을 진짜 보신다면 SNS라도 아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라는 어떤 해명이라도 해주셔야 이분들이 안심을 하고 주무시지 않을까. 아니, 그냥 잘 오죽하면 홍진영 씨가 오사카 선술집에서 만나기로 한 건데 그렇게 나간 거 아니냐고. 그냥 제가 재밌자고 네.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강하늘 씨를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강하늘 씨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오래오래 롱런하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소개된 사례 외에 네. 우리 스타들의 수상한 말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예전에 그 슈퍼주니어 이특. 네. 이특이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한 얘기가 이제 재미삼아 살짝 거짓말을 했던 건데 그게 좀 논란이 됐어요. 무슨 얘기였죠? 김연아 씨한테 1천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아닌데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주니어 이특 팬들이 난리를 한 거죠. 김연아 씨의 뭐 댓글을 악플을 달고 너가 뭔데 우리 오빠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커졌고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특 씨가 이제 자기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네. 아 사실 그거 아니다를 해명을 했는데 이건 좀 재밌게 하려다가 완전히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저도 비슷한 사례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김지현 씨한테 정말 혼난 적이 있어요. 김지현 씨가 한 2개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정말로 김지현 씨가 아무래도 안면 윤곽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라고 정말 저는 몰라서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난 오랜만이니까 우리 룰라 팬들이랑 있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지현이 전화 왔다 딱 했더니 야 왜 너 나 양악한 거 어떻게 알았어? 실제 나 봤어. 농담이었는데. 네, 그래서 진짜 실제 본인은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 수술을 했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기간을 보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진짜 몰라서 모르고 한 얘기. 알았다면 안 했겠죠. 근데 몰라서 안 했다고 정말 혼났어요. 이런 허언증은 사실 개그맨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웃겨야 되면 진짜 뭐 부모님 뭐 동생 형 개그 다 치거든요.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조세호 씨가 양배추 요즘에 한참 각광받고 있죠. 그렇죠. 프로 불참러. 친어머니 옆에서 형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 형 없잖아. 조세호 씨가 엄마 한참 좋았는데 분량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저는 너 형 없잖아. 요것도 아마 조세호 씨가 짜주지 않았을까. 내가 일정 부분 얘기하면 엄마가 여기서 그걸 던져줘. 야, 저하고는 반대네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적 시절에 사고 쳤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아니라고. 우리 상민이는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엄마 맞잖아. 에이, 아니라고요. 우리 상민이는 그때 그런 거 몰랐어요. 계속! 난 사고 친 얘기 계속 하는데 엄마는 계속 아니라고. 심각한 거짓말들은 지양해야겠지만 네. 사소한 거짓말들은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싶고 조금 더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거짓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언젠가는 거짓말보단 진실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거짓말보다는 진심이 듬뿍 담긴 말만 하기로 약속해줘. 약속해줘. 받아줬다. 마지막에 한번 웃기시는데요. 예. 자, 오늘은 수상한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게요.